좋은 말로 할 때 그만 돌아가시지? 아이고, 우리 사랑이 왔네. 다 영가님도 찾으셨네요. 그래. 할머님께서 이작자 집에 계신 걸 이영 씨도 알고 있습니까? 너 이작자? 이 자식이 진짜! 자네가 처방으로 가서? 사랑아, 얼른 할아버지 모시고 처방으로 갔어. 할아버지, 방에 가서 저랑 놀아요. 그래요, 들어가 계세요. 싸우지들 마. 이봐, 그만 가달란 말 못 들었어? 입 닥쳐. 너랑은 말 섞는 것조차 더러우니까. 아니,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? 오라버니 찾아준 걸 봐서 내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. 아니, 사람이 어느 청구꾼 해야지. 현명이 할머니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기 계시는 겁니까? 영감님이랑 사라지신 것 때문에 일용 씨가 그 집서 또 얼마나 수고를 당했지는 아십니까? 자네가 지금 무슨 염치로 다 나한테 그런 말을 해? 오라버니 손녀딸이랑 결혼할 거라면서 우리 애미 걱정은 왜 해? 어디서 무슨 이상한 헛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룡 씨랑 결혼하지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습니다. 이봐, 서양 씨랑 결혼하겠다고 찍은 청첩장이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? 어머니, 이 자식만 믿지 마세요. 아주 천하의 몹쓸 놈이에요. 자네가 우리 애미 뒤통수를 친 거 보면 여기 온 것도 혹시 우리 오라버니 그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 아니야? 행여라도 그 집에다 오라버니 여기 계시단 말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.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시고 일단 저하고 같이 돌아가세요. 가긴 내가 어딜 가? 가려고는 자네 혼자서 가. 난 여기서 장서방이랑 같이 살 테니까. 우리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? 아, 얼른 돌아가자고 뭐해? 이쁜 꼬마 아가씨. 자, 이거 받아. 탱글이네? 할아버지 안 돼요. 이거 엄마 버린 거라서 집에 가져가면 혼나요. 아니, 그럼 이거 싫어?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혼나서 집에 못 가져간다니까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냥 가지세요. 아,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. 고맙습니다. 사랑아, 이제 그만 가자. 네? 네. 할아버지, 저 그만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사랑해? 아니, 가렴을 혼자 가지? 애는 왜 데려가? 이룡 씨가 걱정합니다. 아니, 내가 이따 데려다 주면 되니까 애는 놓고 가지? 가보겠습니다. 할머니, 아저씨, 안녕히 계세요. 그래, 그래, 잘 가. 이쁜 꼬마 같이. 가지마. 오라버니, 울지 마세요. 가지 마. 사랑이 또 놀러 올 거예요. 아유, 저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진짜. 아유, 오라버니. 아유, 우리 오라버니. 아저씨, 난 누가 뭐래도 아저씨 편이에요. 내가 그린 그림처럼 아저씨, 우리 엄마랑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. 아저씨도 그래. 진솔이도요, 남기 아저씨 좀 좋아하긴 해도 그래도 아저씨가 아빠 되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. 그리고 엄마 남기 아저씨 되게 싫어해요. 사랑아, 아저씨는 엄마랑 얘기할 게 있어서 잠깐 공방에 들릴 건데 사랑이 옆에서 걸어갈 수 있지? 네. 아저씨, 근데 우리랑 같이 살 거죠? 그럼. 사랑이 걱정 안 해도 돼. 우리 셋이 공사 다 끝나면 다 같이 이사 갈 거야. 이 고민이 형 진솔이 갖다 줄래? 진솔이 되게 좋아하겠다. 네가 그 고민형을 왜 들고 와? 너 승표 아저씨 만났어? 응, 진솔아 이거 받아. 근데 사랑이 너 여태 승표 아저씨랑 있었던 거야? 응.
난 탱글이가 더 좋은데. 진솔아, 너 이제 다시 탱글이 보고 싶단 말 하지 마. 알았지? 왜? 승패 아저씨가 우리 엄마랑 결혼 안 하면 어쩌려고 그래. 사랑이, 너 혹시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? 그래? 승패 아저씨가 엄마랑 결혼 안 하길 왜 하네? 아니, 나 진솔이가 맨날 남기 아저씨 찾길래 승패 아저씨가 화내서 우리랑 같이 안 산다 그럴까 봐 그렇지. 아이고, 우리 공주님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. 언제 왔어요? 얘기할 게 좀 있어요. 알았어요. 잠깐만 기다려요. 아까 어디 갔다 왔던 거예요? 왜 말 못해요? 장남기랑 어디 갔다 왔냐고요? 어떻게 알았어요? 왜 솔직하게 말 안 해줘요? 난 그냥 승표 씨가 걱정할까 봐. 장남기가 우리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놨다고 해서. 장남기 집에 갔다 왔던 거예요? 아니요. 아까 어머니가 다치셨다고 해서 앞뒤 생각 없이 따라갔던 건데 결국 자기 얘기하려고 내가 바보같이 또 속았어요.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알렸어야죠.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혼자 따라가요? 다신 그런 일 없게 할게요. 얘기해봤자 승표 씨 불쾌해질 것 같아서. 좀 전에 장남기 집에 갔다가 현명이 할머니 뵀어요. 예? 그 집에 승표 씨가 갔다고요? 영감님이 길을 잃어버리신 걸 사랑이가 모셔다 주려고 하길래 같이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. 현명이 할머님은 장남기를 아주 신뢰하고 있던데요.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걸 모르시나 봐요. 일홍 씨, 난 어떤 이유로든 장남기랑 일홍 씨 둘이 만나는 거 싫어요.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. 자식, 나를 우습게 봤다가 놀랬을 거다. 그 놀래서 그냥 당황하는 꼴 하며. 아우, 속이 다 시원하네. 뭐가 그렇게 좋아졌어? 아, 아니에요. 아, 근데 그건 뭐예요? 이 달걀 노른자가 치매에 좋다고 해서. 오라버니, 쭉 들이키세요. 아유. 달걀 먹고 이게 치매 환자 나오면은 대한민국이 나만 아는 달걀이 없겠네요. 모르는 소리 말어. 내가 아주 이 세상에 치매에 좋다는 건 우리 오라버니한테 다 해먹을 거야. 오라버니, 영지버섯도 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드세요. 고마워. 오라버니, 이젠 절대로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. 오라버니 잃어버린 줄 알고 제 심장이 멈출 뻔했잖아요.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. 약속. 두 분 참 부럽네요.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는 게 바로 이 행복인데. 아니 근데 우리 애미랑 그 차 대표가 결혼 안 한다는 게 사실이야?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던데. 아이, 그 자식이 뻥치는 거라니까요. 아, 저 회사에 일하다 와서 가봐야 하는데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? 말씀만 하시면 다 사다 드릴게요. 저기 치매에 관한 책 좀 사다 줘. 네, 그럴게요. 우리 어머님 정성이 하도 대단해서 영감님 금세 좋아지시겠어요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와.